국회가 최근 안동 예천 선거구를 분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하자 해당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로 묶여 있고 생활문화권도 같은데 무리하게 분리를 추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안동과 예천 주민 10여 명이 안동시청에 모였습니다. 최근 국회가 선관위에 제안한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도청 신도시로 두 시군이 묶여 있고 생활문화권도 같은데 무리하게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획정구행이 다시 또 분리가 의성으로 분리가 된다면은 더욱더 신도시 주민들은 불편을 말할 것도 없고 무시한 처사다. 안동 예천 지역 시도의원은 물론 안동시도 반대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선거구 분리안이 정치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구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7월 군이 대구 편입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선거구 획정. 애초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군의가 빠진 의성청송 영덕선거구에 울진군을 붙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안동 예천 선거구를 분리한 뒤 예천을 넣는 안을 여야 합의로 제안한 겁니다. 정개특위는 울진군 인구 감소로 2028년 총선에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존속을 장담할 수 없어 파장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가 제안한 획정안을 다음 주 심사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